타이슨에 관한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지난 인트로 시간에 잠시 빠뜨린 내용이 있는데 이 수업은 학습자가 이전에 프로그래밍을 조금이라도 공부를 한 적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가정하고 또 두 번째는 구글의 클라우드 플랫폼, 그죠? 이거죠. 클라우드 플랫폼에 관련된 에피소드 대략 20개를 보고 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수업이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 서버와 데스크탑이 어떻게 되는지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다른 컴퓨터 교양 강좌를 하나 한두 과목 수강을 하신 다음에 이 수업을 듣기를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 수업입니다. 넘버 숫자에 대해 관한 것이죠. 변수에 할당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1을 할당, 숫자를 할당할 수도 있고 이처럼 문자열을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렇게 표현이 되죠. 만약 프린트를 지금 이제 텍스트를 출력한 건데 출력하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앞에 이제 프린트를 넣었을 경우 또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해서 가로를 넣고 출력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앞에 있는 이 인용부가 사라졌죠. 사라졌고 또 이렇게 이 괄호를 없이 또 출력할 때도 또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가 지금은 안 달라졌는데 달라지는 이유가 이 파이썬의 버전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글 클라우드 플랫 데이터 랩에서 사용되는 파이썬의 버전이 2.7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3.5 이상이죠. 그러니까 버전 차이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있으니까 그 점은 이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 랩을 이용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파이썬을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코스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가장 잘 지원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텐스플로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파이썬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식을 하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가로를 넣어줘서 연산의 우선순위를 지정해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누기고 주의할 점은 이렇게 처음에 그냥 둘 인티저로 주어지게 되면 리턴되는 값도 인티저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플로트로 줄 경우에 또 플롯으로 값이 나오는 거 이런 점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나머지 나누기에서 플렉셔널 파트를 없애고 그 목만 우리로 치면 목만 그죠? 플로 디비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고 퍼센트 기호가 있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위에 있는 것의 반대 그리고 스퀘어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제 폭에다가 이렇게 정수를 하나 인티저를 값으로 할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수식을 아예 넣어서 할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게 n 아 그렇죠. 이렇게 근데 저기 다른 또 어떤 일부 프로그래밍 언어와는 다르게 그냥 n만 이렇게 설정해 가지고 이게 뭐냐 출력하라 그러면은 뭐 오브젝트다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고 undefined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제 구라고 나오는 이유는 이 소스 내에서 우리가 n을 한번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던 값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와야 됩니다.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 점이고 그 외에는 이제 플로팅이니까 값도 플로팅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쭉 여러분들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가지고 하나씩 다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실행해보면 바로 인터액티브하게 그때그때 바로 답이 나오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어서 스트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